범죄와의 전쟁에 바쁜 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 일단 방송 그날 나가는 그 끝나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전화가 한 500통 넘게 왔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요. 피해를 받는 분들 좀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가 있냐는 분도 있고요. 가장 많은 문의는 셀프펀치를 어떻게 쓰냐. 핸드폰 카메라 브래시하고 두 가지 다 덮어야 돼요. 동시에. 카메라 브래시가 두 군데 다 빨간색이 돼야 돼요. 방송이 나간 뒤 문방구의 셀로판지 매진 사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몰카 탐지의 방법. 휴대폰 카메라에 빨간 셀로판지를 붙이면 간이 적외선 탐지기가 됐었죠. 반짝하는 부분? 예, 그 부분이 몰카가 지금 숨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아, 뭐 숨겨놔. 몇 백통 중에 거의 80-90%가 다 셀로판지 관련돼서 문의 전화였어요. 빨간 셀로판지요? 오죽하면 제가 이 코팅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 나눠 주기. 그걸 만드셨어요? 네네. 몇 장 만드셨죠? 500장. 몇 장 남았어요 지금? 지금 한 80장? 근데 몰카 수법이 나날이 지능적이면서 교묘해지고 있어서요. 여전히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 달인. 불안감에 떨고 있는 한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도 자취를 하고 걔도 자취를 하고 그래서 좀 서로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걔네 집에서 좀 익숙하게 생각을 했었던 시계가 있었는데 별 생각 없이 열어봤는데 해외 배송권이었는데 히든 카메라 이렇게 써있는 건가요? 그때 뭐 보던 장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장비도 좀 더 뭐 업그레이드 좀 했습니다. 아, 새로운 장비요. 아, 구경 좀 해볼까요? 몰카가 있을 경우에 무슨 몰카가 있으면은 그래프가 이쪽에서 쫙쫙 올라가야 돼요. 왜 요즘엔 선이 없는 몰카가 대다수라 무선 몰카의 특정한 주파수를 찾아내는 장비를 새로 갖추었습니다. 그래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모든 장비가 있어야 도감청 몰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몰카가 도청 기능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유무선 IP 카메라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장비 하나로 뭘 찾을 수는 없습니다. 셀로판지 붙인 휴대폰으로 다 찾아낼 수 없어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뭐 같은 데 꼼꼼히 좀 보셔야 돼요. 얼마든지 자주 쓰지도 않지만은 이런 데는 충분히 각도가 나옵니다. 의뢰인의 침실 바로 앞에 있는 컴퓨터에서 뭔가 수상한 기운을 느낀 달인. 천천히 컴퓨터에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는데요. 이때 장비를 써야 되겠죠. 분명 뭔가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혹시 다른 사람 손탄책이 있습니까? 저거 조립을 같은 거가 해줬어요. 안 잡는 보이시죠? 다른 데는 그 반응이 없잖아요. 휴대폰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구멍에 불빛이 보이십니까?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 본체를 뜯어봤는데요. 빈 공간 안에 알뜰하게도 숨어 있었던 몰카 장비 찾았습니다. 냄새네요.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초소형 몰래카메라. 렌즈 지름이 1mm쯤 될까요? 이렇게 작지만 본체에 렌즈에 무선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와이파이까지 다 달려서 집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시당했던 의뢰인은 안심과 동시에 좌절하기 마련이죠.